자, 그러면 ETF의 흐름 또 한번 보면서 수급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많이 흘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러다가 정들 것 같소. 누구랑요? 아, 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 네, 정 프로님과. 아직 안 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아, 좀 약간 서먹합니다 지금. 아, 섭섭합니다. 네. 우리 지금 매일매일 본 지 벌써 언제입니까? 네, 이제 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제 애들보다 더 자주 보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애들 못 본 날은 많은데. 7개월 동안 봐도 우리 정 프로님하고 정들기 쉽지 않아요. 아... 또 네. 왜요? 아... 네, 실제 밖에서 보면 굉장히 냉정한 분이에요. 아... 아는 척 안 하세요? 굉장히 냉철한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아시잖아요. 아, 제가 좀 낯가림이 좀 심해가 부끄러워서.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ETF의 흐름 한번 쭉 살펴봐야겠죠? 예,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2차전지 ETF들의 PDF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먼저 보여드린 화면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FN 가이드 지수를 쓰고 있는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2차전지 ETF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영업일 동안 나눠서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그런 매매를 할 거고요. 이거는 어제 이제 종가 기준의 종가 이후에 PDF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리밸런싱이 된 모습인데요. 참고로 이 ETF는 캡이 있습니다. 20% 캡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비중이 20%에서 18%로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2%포인트 낮아졌으니까 그 2%포인트만큼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소수점까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늘 가격이 오늘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18%, 2%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을 텐데요. 근데 오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18%에 해당되는 LG화학을 나눠서 10영업, 이제 오늘이 2영업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8영업일 동안 나눠서 2%씩 2%씩 계속 LG화학을 줄일 거고요. 그리고 2%씩 2%씩 LG에너지 솔루션을 늘릴 거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 이 ETF의 시가총액에다가 2%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건 코덱스였고요. 타이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거는 2차전지 테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와이즈, 그러니까 FN 가이드와 동일한 회사긴 하지만 와이즈 FN이라는 회사의 2차전지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ETF는 10%의 캡입니다. 그냥 한 방에 다 채웠네요. 네, 한 방에 다 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10%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LG화학은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내일 아침에 혹시 HTS를 접속하시거나 하시면 코덱스 거에 이제 18% 2%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 아마 내일 되면 16% 4% 이렇게 잡혀 있을 거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솔 얘기로 하여튼 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거니까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장표입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 주시고요. 예,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쭉 하는데 또 박 전무님도 계시고 정 프로님도 계시다 보니까 항상 끝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LG에너지 솔루션 리밸런싱을 PDF 보면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도대체 뭘 사야 되냐 ETF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BOA에서 그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베이를 해서 나는 뭘 더 투자할 거야, 어떤 포지션을 구축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뭐 제가 최근에 혹시 그 타 운용사 상품들 좀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리랑도 소개했고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츠 리츠 ETF를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그게 마침 또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쭈르릉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요 장표 제가 어저께 캡처해 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NH투자증권의 허율위원이 만들어낸 장표인데요. 여기서 빨간 줄로 끈 것은 이미 이제 진행됐거나 끝났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EQM 리튬앤 배터리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앰플리파이라는 그 미국
ETF 운용사의 그 BAT라는 BATT라는 ETF의 기초 지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외국계 증권사들의 외국계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랑 다르게 철저한 룰 베이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매니저의 예, 매니저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의 재량이라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용은 확인했는데 이게 실제로 리밸런싱 할까 안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네. EQM 리튬 배터리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처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좀 체크해서 말씀드릴 건데 유안타 증권의 고경범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의 BATT ETF는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회사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과거에 리비안이라는 그 전기차 회사가 그 특례로 상장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LG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안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BATT라는 ETF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좀 엄격한 룰 베이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EQM 리튬앤 배터리 기술 지수는 리밸런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향후에 아마 정기 변경 때 이루어질 거니까 좀 향후에 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2월 14일 종가에 있을 MSCI EM 예, MSCI EM 지수 요게 리밸런싱 규모가 꽤 큰 편인데 여기 보시면 허율 위헌이 4,740억 원 정도의 리밸런싱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MSCI와 같은 그 외국계 지수는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간 좀 과대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수를 이만큼 많이 쓰고 있어. 이만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 너희들도 돈 내고 유료 구독해. 이런 약간 마케팅적인 포인트가 좀 잡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4,740억이라고 허율 위원께서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이거보다는 크지 는 않을 것 같다. 이거 이상으로 뭐 리밸런싱이 들어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거보다는 좀 리밸런싱 규모는 좀 작을 것 같다. 그런 유동 주식비를 9% 기준으로 하면 4,74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을 발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다가 MSCI라는 회사가 민간 지수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좀 약간 과대 계산해서 하는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4,740억 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지금 비고에 적혀 있는 112조가 네. MSCI 이머징 마켓 EM 지수를 추종하는 아니요 여기 비고에 적혀 있는 112조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입니다. 거기서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너무 MSCI 지수 추종 EM 추종 자금이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네네네네네. 저것보다 훨씬 네, 훨씬 큽니다. 예, 0.5조 달러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6천조 정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음 주에 있을 예, 이벤트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계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게 보시는 분,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를 사는 게 좋겠죠. 네, 그게 뭐냐면 KB스타의 코스피 X200이라는 ETF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X200, 코스피 200을 뺀 코스피 지수. 참고로 이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고 코스피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코스피 대체로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코스피 201등부터 한 코스피 뭐 300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걔를 뺀 나머지 코스피로 구성된 ETF입니다. 그러면 그 200 종목 정도에서 나중에 코스피 200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갈 텐데. 네네네네. 그때 되면 빠집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ETF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 들어가는 순간이 3월 동시만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뭐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코스피 X200이라는 KB스타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고 비중이 얼마냐면 24%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아, 워낙 저 큰 회사들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타이거 2차 전지 ETF가 10%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 예전에 제가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의 PDF를 뜯어드리면서 타임폴리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6% 이상 들고 있다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9%까지 늘렸습니다. 오히려 더 늘렸단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들은 시장 비중보다 더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늘렸지만 또 언제든지 또 줄일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줄일 수 있지만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임폴리오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패시브적인 수급에 긍정적인 배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보다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은 KB스타의 코스피 X200이나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나 아니면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를 투자하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많이 시장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ETF가 설정이 되면 무슨 2차전지나 섹터 ETF가 설정이 되면 그 비중이 이제 변하지 않고 그죠? 그 AUM이 또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나면 또 그 비중만큼 더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타임폴리오는 굉장히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잘하는 운용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단기적으로 배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 워낙 운용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6%에서 9% 늘렸으니까 되게 좋게 보는가 보다. 네. 그러면 저런 ETF에서 물량을 늘리는 거 보니까 좀 더 사도 되나? 지금이라도 이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직접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뭐 애널리스트 오래 하고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두 개만 놓고 따지더라도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좋을지 또는 LG 화학이 또 반대적으로 더 좋을지 이거는 누구도 가늠하기가 힘든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차라리 좀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ETF를 이용한 약간의 대안 성격의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기사 보면서 드린 아이디어고요. 네. 그리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과연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투자를 할까 아니면 어떤 섹터에 투자를 늘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참고로 이거는 BOA라는 그 미국 그 메릴린치가 인수한 그 회사에서 매월 서베이를 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그래서 뭐 자산 변동폭을 어떤 걸 늘릴래 또는 자산 변동폭을 어떤 섹터를 줄일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서베이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할래 너는?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건데요. 굉장히 놀랬던 게 뱅크였어요. 섹터로 본다면 나는 뱅크를 늘릴 거야. 오늘 아까 그 박혜선 차장님이 어떤 종목이 신고가였다고 그랬죠? 우리 금융지주. 금융지주나. 우리 금융지주. 이런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건 1월 서베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날짜는 지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융지주들이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 보고 역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투자 센티멘트라는 것은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화면도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그 다음이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리고 그 다음이 커머더티. 커머더티는 아실 거예요.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의 분쟁 그러면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요 밑에 보면 또 에너지 있거든요. 아마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그리고 메터리얼 소재
그리고 에쿼티 역시 주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 판다는 겁니까, 저건?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드러냈다는 거. 부정적인 거. 테크. 예. 여기는 자산 배분의 변화폭, 즉 이 섹터를 늘렸다. 네. 이 섹터를 줄였다. 이런 내용이니까 테크나 텔레콤, 뭐 본드, 뭐 그리고 뭐 US 미국 비중을 미국은 좀 줄였다. 뭐예요? 미국 시장 아니면 달러? 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을 판다. 네네네. 그러면서 뱅크나 뭐 이런 쪽을 좀 늘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은 이거는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리즌을 늘리거나 줄였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오른쪽에는 야 그렇다면 너 어떤 매매를 할래? 봤더니만은 역시 롱 US 테크 스탁. 뭐예요? 예, 네, 미국의 기술주. 아니 기술주. 약간 미국 팔고 테크 판다더니.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뭐 테크나 본드나 텔레콤을 줄였지만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매매입니다. 매매 트레이딩. 아 그러니까 파는 것도 포함하는 그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 전체 큰 파이에서 네. 뭐 뱅크도 있고 뭐 다양한 섹터도 있고 지역도 있고 네. 이런 영역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식의 리밸런싱을 했냐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질문은 트레이딩. 아마 매니저의 성향이 틀렸던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서베이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 네. 오른쪽에 있는 매니저들은 헤지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나는 US 테크 스탁을 롱 살 거야. 산다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뭐야? 역시 예. 아니, 그러니까 저만 이해 못하는 거죠? 네. 네.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렇게 네. 그렇다고 뭐 무슨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만 이쪽에 모아놔갖고 설문한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게 있을 텐데 네네네. 매니저들이 야 미국 팔아야 되고 테크 팔아야 돼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갑자기 너 뭐 사니 그랬더니 미국 테크주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는. 근데 방금 그 네. 자료를 보면 왼쪽은 네. 네. 자산 배분에서 어느 섹터나 어느 쪽을 늘리고 줄이느냐 네, 네, 네. 얘기고 저기는 자세히 보면 What do you think is mostly the most crowded trade라고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렇죠, 그렇죠. 쪽으로 보이느냐. 네. 아, 저건 이제 예. 너의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떻게 갈 것 예. 같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라는 네네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US 테크 스탁에서도 거래가 많이 된다라는 네네. 얘기는 활발하게 그걸 뭐 팔고 사고가 막 이루어질 거라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리고 앞에 롱이 붙었으니까 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죠? 네, 제가 뭐 잘못 좀 네네. 해석하는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네. 뭐 밑에 보면은 숏 US 트레저, 그러니까 네. US 트레저를 숏한다. 숏 또 차이나 스탁. 네. 또 중국 기술주들 아직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나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숏 매도한다 뭐 이런 네. 그 매매가 굉장히 크라우디드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아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한번 엿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밑에 50, 15, 20 저것도 뭐예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 서베이를 포인트로 환산해 가지고 네. 아니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테크 주식들은 좀 팔고 짜잘한 거 팔고 빅테크는 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나? 근데 좀 최근에 또 US 테크 주식들의 가장 큰 움직임을 본다면 또 메타 같은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은 또 엄청나게 떨어지는 네. 반면에 또 알리바바 같은 또 차이나 테크 주식들은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크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의 살 길은 미국 테크 주식들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유동원 성무님이 또 시리뱅크에서 네. 또 일을 하셨으니까 아, 네. 다음에 오시면 네, 한번 여쭤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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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은 아 그래도 나스닥 100 ETF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탄이라는 또 신조어를 조선일보에서 만들어냈더라고요. 배부탄? 네네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좀 캡처 갖고 온 건데요. 배당, 부동산, 탄소 배출권.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어수선한 시기에는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여섯 개 자산운용사한테 좀 설문을 돌린 거예요. 앞에서도 설문이고
요것도 설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자산에서는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이것도 제가 뭐 방송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네. ETF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NH 아몬디 하나로에서도 네. 저희가 유럽 탄소 배출권 얘기했으니까 하나로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럽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유럽이 ESG 관련된 규제가 가장 센 나라, 센 지역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가 유럽이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도 탄소 배출권 ESG 관련된 정책을 세울 거고 또 한국도 탄소 배출 관련된 정책을 세울 거니까 유럽만 갖고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커버리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글로벌로 탄소 배출권 커버리지를 넓혀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NH 아몬디의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고요. 그리고 한화 아리랑 고배당 제가 뭐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했던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KB스타도 미국 고정배당 우선 증권이라는 미국에는 또 프리퍼 스탁이라는 또 약간 또 특이한 우선주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아마 종목을 구성한 ETF고요. 한투나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한투도 미국 고배당. 예, 그리고 미래에셋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리츠, 한국에 상장된 리츠로 구성된 ETF가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ETF고요.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인데 왜 리츠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한국에 상장된 리츠가 10개가 안 됐어요. 참고로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종목과 그렇죠? 또 후보 종목이 있어야 되니까 뭐 한 15개 종목 이상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ETF가 상장할 당시에는 리츠가 10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모자르는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고배당 종목들 이렇게 섞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충분히 리츠, 한국 리츠 종목들이 상장했기 때문에 고배당 종목들, 주식은 빼버리고 리츠 앤 맥쿼리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자, 어떤 화면입니까? 네, 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의 김동윤 기자님께서 네. MSCI 이야기라는 기사를 거의 한 면으로 꽉 채워서 쓰셨는데 제가 캡처가 안 돼가지고 절반만 갖고 온 건데 네, 제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기사를 한번 꼭 한번 읽어주십사. 네, 여기에 뭐 소위 말하는 MSCI EM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DM으로 편입되면 어떻게 될 거냐, 수급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분석을. 어쩌란 얘기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좀 인뎁스한 기사를 MSCI 관련해서 기사를 쓴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요 기사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뭐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뭐 한국경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뭐 이걸로 검색하시면 뭐 전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나시면 꼭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사 소개까지. 예, 예. 이러다가 숨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뭐 좋은 ETF 소개해 주시느라 ETF의 또 내용 여러분한테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이제 좋은 언론 기사까지 선정해 주시느라 고생이 네네네. 매우 많으십니다. 네.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